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MD의 데이터 센터 사업 총괄 관리자한테 그래픽 처리 장치 120만 개를 연결해가지고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제안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등장하는 새 용어가 예. 클러스터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GPU 클러스터.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이 GPU 클러스터를 상품화해서 파네요. 보니까 이 슈퍼 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이런 엔비디아의 어, GPU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브를 만들어 파는 회사지 않습니까? AI 슈퍼 클러스터 포 엔비디아 이렇게 이제 조립해가 파는 거죠. 델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현재 슈퍼마이크로의 생성형 AI 슈퍼 클러스 서버는 이런 게 있습니다. 순행식, 공냉식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이 열을 식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순행식, 공냉식 이런 게 나오는 1만 개 이상 GPU가 장착된 데이터 센터는 슈퍼 클러스터라고 하고 계속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전용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전용. 다른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것 말고 AI만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슈퍼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하고 좀 다른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하고. 이 보시게 되면은 AI 슈퍼 클러스터는 대규모 인공지능 작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수많은 GPU를 포함한 고성능 서버들이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AI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AI 작업만을 위해서 탄생한 AI 컴퓨팅 시스템이고 AI 데이터 센터인 겁니다. 예, 대규모 언어 모델 LLM 학습 추론 생성형 a i 복잡하고 계산 지압진 AI 작업을 수행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냉각 기술은 순행식을 주로 사용하고 액침냉각 기술. 일부 슈퍼클러스터는 서버를 냉각에게 담그는 액침냉각 방식을 채택하여 더욱 효율적인 열 관리를 제공합니다. 열이 워낙 많이 나니까 그걸 여러분들 대개 이제 그동안 데이터 센터는 순행식을 썼는 모양인데 이제 LG가 한 회사에서 여러분들 순행식 냉각 방식을 그냥 크게 비싸지 않게 사가지고 지금 대박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laughs> 데이터 센터가 떠가지고. 근데 액침 냉각 기술이 또 등장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기술 세계를 보게 되면 참 여러분들, 예, 이 슈퍼 클러스터, 예, 슈퍼 클러스터하고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한 거죠. 두 개의 공통점은 규모가 어마어마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슈퍼클러스터는 AI 전용입니다. 학습 추론 전용이고 하이퍼스케일은 다 용도로 쓰는데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게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고 슈퍼클러스터는 AI 워크로드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니다 이게 하나씩 알아가는 거다. 업계 사람들 보면 웃겠지만. 우리는 뭐 업계 사람처럼 잘 알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해가면서 새 예, 용어가 등장하거나 이렇게 하면 계속 찾아가지고 이 분야를 계속 접근해가는 겁니다. 예. 슈퍼클러스트는 gpu가 몇개 갖고 있냐 메타는 3만 개 갖고 있다. 예. 그런데 120만 개살 테니까 해줄수 있냐 이렇게 요구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완전히 뭡니까 맛이 간 겁니다. 슈퍼 클러스터는 AI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하이퍼 스케일은 광범위한 용도의 데이, 대규모 데이터 처리시스을 지칭합니다. 확실하게 이번에 개념 전개가 됐네요. 슈퍼 클러스터하고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하고. 그렇죠? 자, 여러분 보시죠. 이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역동적이고 멋진가는 예, 오늘 이름도 간단하게 본거 아닙니까? 슈퍼 클러스터. 예. 아 그리고 메타도 한 3만 개 정도의 GPU를 갖고 있구나.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프론티어, 예, 프론티어라는 것이 다음에 한번 찾아봐야겠어. 이게 회사 이름인지 아니면 슈퍼 컴퓨터 이름인지. 그런데 예. 어쨌든 메타가 2 4,576개 정도의 GPU를 쓰고 있으니까 AI 전용 학습 데이터 센터가 대충 이 정도 되겠구나. 아마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여러분들 만들고 있는 그런 AI 팩토리는 어마어마한 규모일 거다. 다음에 한번 찾아볼게요. 일론 머스크는 몇개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지. 델 컴퓨터가 여러분 작업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는데 가장 크게 안 짓겠습니까? 뭐 3만기보다 훨씬 더 크게 지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딱 등장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열을 어떻게 식힐 거냐 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딱 여러분 오늘 전자신문을 보니까 이 기사가 떴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액침냉각시장선제대응 반도체 검정착수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자사가 반도체를 만드니까 반도체가 기존의 순행, 뭐죠? 순행식이나 공냉식을 통해 가지고는 문제가 없었는데, 예. 특정 액체의여러들 서버를 담궈 놓는 액칭냉각 기술을 여러분 사용하게 되면 반도체 무슨 변질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액침냉각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겠죠. 돈이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액침냉각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액침냉각 솔루션 보정 정책을 수립하는 서버 및 데이터 센터 기업 수요에 대응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검증을 시작했다. 이 액침냉각이라는 것이 비전도성 유체인 액침냉각류 쿨런트에 섭을 직접 단가시키는 방식이고 지금까지 섭은 공기를 이용한 공냉식이나 물을 이용한 수냉식으로 열을 낮춰왔다. 액침냉각은 높은 열 전도율을 가진 쿨런트로 열을 흡수하고 열교환기로 열을 재방출하는데 냉각효율과 비용 측면에서 우수해 차시대 솔루션으로 꼽힌다. 여기 뭐, 유지엘님께서, 공박사님 요즘 왜 이러시나요? 온통 부정선거 이야기인데 어디 계신가요? 할 이야기 다 했잖아요. 뭘더 이야기를 합니까? 유지엘님, 내가 뭘더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공병우는 4년 동안 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할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해야 될 이야기를 다 해준 겁니다. 공병호가 어디 있기는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방송 잘하고 있죠. 할 이야기 더 없어요. 할 이야기를 다 해줬기 때문에. 네? 4년을 이면투자해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뭘더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범죄인 나가 이러니까제 예? 저의 발전과 여름의 발전과 국민 개봉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다 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할 이야기 다 했잖아요. 필요하면 가가지고 이런 검색해보면 다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 해야 될 일이 해, 해야 될 일인 거지다 밝혔으니까.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을 모르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 잊어버리지만 누구도 못한 지 일을 했잖아요. 전체를 다 분석해낸 거 아닙니까? 전체를 다 분석해서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 찾아냈잖아요. 10년 동안. 예?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될 거란가? 또다 이야기해 줬잖아요. 뭘 이야기를 더 합니까? 아니, 나무라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 이상, 더 이상, 뭘 합니까? 아니,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으면, 재택도 하고, 뭐, IT도 하고, 뭐,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의로에 다딴 소리를 하는 것도 의로도 뭐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때가 있는 거죠. 내 미션은 끝난 겁니다. 내 역할은. 물론 간간히 이야기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정청립 법사위원장의 그 여러분들 용감 무상황이 어디서 오느냐 어제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 살아가면서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까? 4년 전부를 다 여러분들 투입했잖아요. 내가 봐도 용한 거죠. <laughs>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뭐 제약 전문가 동움을 가지고 쫙다 분석한 거지 않습니까? 전 전부가 다예 10년 동안 뭐한열몇번 정도 선거가 동일한 방식으로 다한걸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 그다음 뭐하는 이야기죠. 예. 그걸로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하시고. 자, 여러분들, 오늘, 뭐, 나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난 생각한다 이야기죠. 그리고 가끔 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좀 다른 시각에서. 그렇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그 선택을 해서 나아갈 때는, 뭐, 지금 제가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아, 여기서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분석했지만 지금은 전체 시각에서 또 필요할 때는 틈틈이 이야기하잖아요.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른 분들이 다하잘 하시 하시니까 그렇게 보시고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나무라기 전에 그분이 그런 그렇게 하는 배경이나 이해를 이해를 하려고 해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무기 휴전하면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동물적입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뭐 그래도 이렇게 이제 방송을 뭐 과거처럼 이렇게 많이는 안 보지만, 또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구나. 우리도, 나도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아, 저 문제는 저렇게 해설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오늘 뭐 그냥 서쳐가는 거지만, 응? 메타처럼 그렇게 대규모 생성 모델에 GPU를 한 3만 개 정도 쓰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 120만 개살 테니까 그 돌아가게 만들 수 있냐? 엄청난 여러분들 그 충격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 엄청난 돈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걸 보고 엔비디아 같은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저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진태가 명확한게 보여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방송을 보시면은 윤대통령에게 제가 여러 번 촉구하고 부탁하는 거가 타이밍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이렇게 주제를 전환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고, 그래도 이제 뭐, 그, 이렇게 새로운 그런 방향전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니까 힘이 되는 거죠. 예. 뭐, 다 뻥튀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뭐, 대단 뭐,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하지만, 마추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사람이 좀 성장하는 방송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오래했네요 예, 마무리하고 또 내일도 여러분 어김없이 어김없이 또새 예, 주제 가지고 성장하는 방송 예, 힘이 되는 방송 내일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